드세요. 네. 좋네요. 예영이는 없어요? 네, 뭐 공연 간다고 나갔어요. 직접 뵈니까 더 미인이시네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늘 팬이었어요. 아유, 깍쟁이 역 많이 했죠, 뭐. 예영 어머니는 아무리 깍쟁이 역 하셔도 미워 보이지가 않아요. 저 고등학교 때 촛불이라는 드라마 얼마나 인기 있었어요. 아유. 맞아. 그때 처음 그렇게 지독한 역 했어요, 나경이. 우리 친구들, 저도 그랬지만 나경이 말투 흉내내는 게 유행이었잖아요. 아. 실제 성격은 조용하신 것 같아요. 아, 네. 조용한 편이에요. 보면 예영이도 꼭 어머니 닮았어요, 차분한 게. 졸업하고 기자 생활 좀 하면서 많이 활달해진 편이에요. 오늘 실례인 줄 알면서 저가 찾아뵌 이유는? 아유, 무슨 실례예요. 우리 현빈이가 너무 마음고생을 하는 것 같아서요. 겉으론 참을성도 많고 의젓해 보여도 예영이가 워낙 곁을 안 주니까 힘든 눈치예요. 보기 딱 해서 제가 이렇게 왔어요. 네. 예영 어머니 보시기에는 우리 현빈이 어떤 것 같아요? 아유, 착해 배죠. 남자답기도 하고요. 생모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잖아요. 네. 굉장히 정을 그리워해요. 제가 아무리 신경 쓰고 잘해줘도 사랑하는 연인하고는 다르잖아요. 그렇죠. 예영이 잊으려고 군대도 지원해서 일찍 갔다 왔는데 또 마음을 안 주고 그러니까 지도 어찌할 줄을 모르겠나 봐요. 예영이 그렇게 완강해요? 아, 현재로는요. 현빈이 올해 유학도 가야 하는데 웬만하면은 결혼해서 같이 보냈으면 좋으련만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?